자, 자기들. 정답을 가르쳐 주는 단서가 벌써 알고 있다면,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자. 자,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Transitional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야? 전환우구. 흐름을 바뀌게끔 해주는 전환우구인데, 이 전환우구 뒤에 뭐가 나온다? 정답이 나온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정답 나와요.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들어줘야죠. 맞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 번째가 but 나와 있는데 요 관련된 게 뭐냐면 역접의 전환우구.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질문과 답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but 또는 however, sorry, no, in fact, actually, 뭐 여기는 적혀있지만 unfortunately 이런 것들. 이런 놈들 뒤에 정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ut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치? 근데 요걸 들었을 때, 요거 한번 얘기해볼까? but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but 하면 잘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but 뒤에 i가 나와가지고, 물론 but i라고 하면 잘 들리겠지. 근데 but i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요 뒤에 있는 i하고 but이 뭐가 된다? 연음이 되기 때문에, 연음이 되면 좀잘안 들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번 찍어볼게. 그러니까 but i가 아니라 but i로 들리는 거야. Right.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는 I가 AI니까 결론적으로 T 앞에 U, T 뒤에 A. 즉 뭐예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T는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 유음의 현상. 플랫 발음이 되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But I가 아니라 But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But I 하니까 잘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죠. 뒤쪽에 중요한 말 나오니까. 물론 잘 들리는 경우는 좀 전에 같이 But I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But the day before yesterday. 하지만 그제는 이렇습니다. 잘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lso 또한이죠. 이게 뭐냐면 참가 부가의 전환우구.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하나 말했어.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중요 포인트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lso 하면 반드시 들어줘. 그래서 also 말고도 besides, plus,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furthermore 이런 것들. 뭐 더욱이, 게다가. 그지? 덧붙여서. 이런 말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물론,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온다? also가 제일 많이 나온다. also. 그지? 그리고, therefore. 요거는 뭐냐면,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전환우구.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낼 때, 흐름이 바뀔 때,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therefore, thus, as a result, consequently, accordingly. 요런 것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제가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갑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ave you finished the final project for our leadership training course? No, I've been so busy, I haven't even found the relevant materials. I don't think I'll be able to complete the final project by the deadline. I know, I have the same problem. The project is due on Tuesday, right? Do you think we can extend the deadline? I'm not sure, but I'll send an email to the manager to see if he'll let us send it in on Friday. Number 34.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정답은 D번에 send an email. 오늘 보니까 동사하고 목적어가 그대로 들렸어. 그지? 근데 그 send an email 하고 할때 바로 앞에 뭐가 났다? but이 들린 거야. 그지? 깜짝 놀라면서 들어줘야 돼. 자, 확인해보자. 들려줄게요. Think we can extend the deadline? I'm not sure, but I'll send an email to the manager to 아이고, 이 see. 점잖은. 고마운 우리 외국인. 그지? I'm not sure, but. I'm not sure, but I. 이게 아니라. 그지? I'm not sure, but I'll send an email.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34번에 답은 뭐다? send 이메일을 찍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다? 정답을 가르치는 단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들어주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지? 최선을 다해봐. 오케이.